청순하고 가녀린 역할을 많이 해오던 이연희.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작하며 자신의 멘토로 하지원을 꼽았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하지원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제가 늘 항상 인터뷰 때 선배님을 멘토라고 얘기했었어요. 정말 영광이고요. 네, 너무 기뻤어요. 연희 씨, 이번 드라마에서 액션씬 많죠? 네. 굉장히 힘들 텐데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청순하고 가늘인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놀랐는데 새로운 연기 도전하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에 북한말 사투리도 하고 탁구를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하면서 새로운 역할에 몰입할 때 정말 열심히는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연희 씨가 그 역할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희 씨가 그 역할에 만족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용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좋은 연기 그리고 새로운 모습, 네, 언제나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한 번 더 치고. 네.